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연애 전문 소식은 역시 돌금별곰TV. 안녕하세요. 돌금별곰TV의 별금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송가인 씨에 대한 소식을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26일 중앙대에서 열린 제2회 자랑스러운 중앙인상으로 송가인 씨가 선정이 되었다고 밝혔습니다. 와우! 축하드립니다. 자, 시상식은요 오는 10월 1일 안성 캠퍼스 축제 무대에서 열린다고 하니까요 이 점 참고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랑스러운 중앙인상은 사회, 문화, 예술 분야에서 한 해 동안 두각을 나타낸 중앙대 동문을 대상으로 수여하는 상인데요. 이에 중앙대 관계자는 송가인 동문은 대중문화 예술 분야에서 크게 활약하며 모교의 위상을 드높였고 학교 차원에서 감사의 마음을 표하는 것이라고 선정 이유를 밝혔습니다. 이에 대중들은 송가인처럼 국민을 재미있고 가슴 찡하는 옛 노래로 위로해주는 분들 많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정통 트로트에 대를 이어줘서 고맙다 등의 반응을 보였습니다. 여러분 구독과 좋아요 잊지 마세요. 자, 두 번째 소식입니다. 지난 27일 KBS 드라마인 동백꽃 필 무렵과 영화 가장 보통의 연애에서 주연을 맡은 공효진 씨가 인터뷰에서 송가인 씨를 언급하면서 크게 화제가 되고 있는데요. 이날 공효진 씨는 수요일보다 목요일이 시청률이 더 오를 줄 알았는데 아쉽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이어 송가인 씨가 하차한다는 얘기를 듣고 우주의 기운이 모였다고 얘기하고 있다. 아마 송가인 씨는 분명히 더 오를 거다. 음악에 전념하신다고 하는데 정말 감사하다라고 말해 웃음을 주었습니다. 이를 본 누리꾼들은 뽕 따는 본방사수 동백 은 재방사수, 뽕따 끝나면 동백 열심히 시청할게요. 뽕따 끝나면 동백이나 봐야죠. 재방보니 공연진에 잘 맞는 역이네요. 재미있어요. 재치 있으시네요. 근데 맞는 말이긴 해요. 드라마 잘 보고 있고요. 강님 연기 케미도 좋고 내용도 재밌고 조연님들도 다들 연기를 잘하셔서 시청률은 더 올라갈 듯합니다. 끝까지 화이팅요 등의 긍정적인 반응을 많이 보였습니다. 저도 이제 뽕따로 가서의 방송이 끝나면 동백꽃 필무를 한번 시청해볼까 생각 중입니다. 자, 어쨌든 송가인 씨의 소식이 크게 이슈가 돼서 소식을 전해드려봤습니다. 여기서 잠깐 댓글로 요청하신 모든 실험이나 요청을 특집으로 꾸며드릴 예정이니 많은 참여 부탁드리고요. 선정되신 분께는 선물도 드릴 예정입니다. 감사합니다. 영상을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고요. 지금까지 돌금별곰TV의 별곰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중앙인상 축하드립니다. 송가인 씨.